사람이 보람이 느껴지다 보니까 자꾸 봉사를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. 그냥 뭐 동네 소문난 양반이지 뭐 봉사 활동도 잘하시고 마음이 좋으신 분이요. 음식도 잘하시고. 정말 좋아요. 없으신 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하시니까. 16살 먹어서 개치를 나갔습니다. 참 고향은 삼례인데 참 어려운 역경에 제가 서울로 올라가서 이렇게 중아이를 발을 딛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. 예, 그동안에도 참 힘들고 어렵고 하는 역경을 딛고 열심히 혼자 자수성가해서 이렇게 참 살아왔습니다. 참 누가 도움 하나 안 주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. 술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어려울 때는 술로 많이 싸워왔고 그리고 제 자신과 싸워서 제가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그런 신념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. 하여튼 앞으로 더 열심히 참은 제가 지금 62인데 하여튼 남은 저기라도 열심히 더 봉사하면서 더 열심히 살라고 노력합니다. 나는 내가 봉사를 꼭 한번 해야겠다는 그런 신념을 갖고 살았었죠. 중학교 때부터. 그러다가 이렇게 지금 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. 자, 불과 되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한 10여 년 됐습니다. 10여 년 됐는데 지금도 내가 좀 쪘구나. 많이 안 찬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더 해보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. 봄에 어르신들, 동네 어르신들을 모시고 하여튼 처음에 할 때는 한 600명 오셨더라고요. 600명 오셨는데 그 뒤에는, 그 다음에는 한 천여 명 가까이 오시더라고. 그래갖고 그 음식을 저는 짜장면을 제가 그 전부 해드렸고 그리고 나머지는 떡이나 이런 고기 같은 거, 술 같은 것은 이제 방범대에서 이렇게 저기 하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참 어르신들 모시고 참 뜻깊은 일을 한번 해봤습니다.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하지 말고 2,000원짜리를 팔아서 전액을 갖다 분위기투표를 합시다. 예. 그래서 하게 된 동기입니다.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고. 2,000원짜리라고 어떤 걸 말씀하시죠? 네, 짜장면 자 2,000원을 팔죠. 예. 사람들이 알고 많이들. 예, 이제 프랜카드를 걸죠. 프랜카드를 걸어놓으면은 이제 동네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많이 오십니다. 막 어떤 데는 한 800명, 1,000명까지 오셔요. 이 또 개인적으로 또 가는 게 또 있어요. 예. 다달이 개인적으로 또 다달이 가고 제가 손수 들고 가서 갖다 드려서 해드린 쪽으로 따로 이렇게 예예 예. 이제 다달이 제가 이제 해가지고 오후 한 5시에 꼭 갖다 드립니다. 참 많지는 않아도 참 소량으로라도 이렇게 다달이 가고 있습니다. 아, 이게는 밥입니다. 외래기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? 제가 이제 먹고 사는 저기 하다 보니까 참 보람을 느끼고 제가 먹고 사는 데 대해서 열심히 해야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, 이거다 하고 있으니까 제가 봉사활동도 하고 하는 거지. 이것마저 안 하면 제가 봉사활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? 항상 봉사를 하고 나면 보람이 느끼지고 제가 그냥 이렇게 표현을 못 들라는 걸 봐도 꼭 하늘로 널러가는 기분입니다. 예. 참 그래서 봉사라는 게 참 좋은 것이구나. 예.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봉사도 더 넓히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.